산속 깊숙한 곳에 불가리아가 자랑하는 천년의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다. 해발 3000m에 이르는 릴라 산맥의 협곡에 요새처럼 건설된 릴라 수도원. 수많은 외침과 재난을 견딘 불가리아의 또 다른 상징이다. 한때 300명의 수도승이 머물던 이곳은 이제 방이 모두 400개나 된다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중앙에 자리 잡은 돔 형식의 건물은 성모 승천교회. 19세기에 복원된 프레스코화가 벽과 천장을 장식하고 있다. 리우스키엣 마나스티르 옥스노바 още през 10-ти век от най-известният български светец Свети Йоан Рилски, който също е и чудотворец. И Рилският манастир също е бил не само духовен, а и образователен център. Значи това е основателят на Рилския манастир Свети Йоан Рилски. Добре. 약 1000년 전 초기 수도원을 일구었던 요한 릴스키는 신앙생활에 전념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지금까지 불가리아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고 있다. 황금으로 장식된 교회 내부로 카메라를 들고 가는 것은 금지. 아쉽게도 먼 발치에서 슬쩍 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14세기에 재건된 수도원의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프레리오 탑. 부호 프레리오가 이 건물을 지어 헌납한 사실이 키릴 문자로 기록돼 있다. 탑의 높이는 약 22m. 나무 난간을 따라 올라갈수록 통로는 더욱 좁아진다. 탑의 중간에 이르자 비로소 창문을 통해 멀리 릴라 산맥이 눈에 들어온다. 깊은 산속과 어우러져 경외감마저 느껴지는 릴라 수도원. 불가리아 사람들이 자랑하는 불가리아 정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다.